대칭성을 이용한 이제 극대극소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여기 보니까 이런 표시가 되어 있네. 이거 얘들아,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죠? Y축 대칭함수라고 알고 있지. Y축 대칭함수 무슨 함수? 우함수. 그렇죠. 그러면 Y축 대칭함수일 때 다항함수의 특징은 뭐냐? 누가 없다고 얘들아? 홀수지수가 없어,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친구 덕분에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 아, fx라는 친구를 x4제곱 마이너스 bx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미지수를 두 개를 떨궈내고 하나만 이렇게 있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미지수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극소값이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제 극소값을 갖느냐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되겠어? 알아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F 플라임 선생님 X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4X3제곱 마이너스 2BX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얘는 X로 묶었더니 뭐가 됩니까? 2X로 묶을게요.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가 0이 될 것이고, 얘가 0이 되는 X값이 몇 개 있겠어? 두 개 있겠지. 왜? X제곱이 뭐니 얘들아? 2분의 b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거 떨궈버리면 풀마 루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맞아요? 결론적으로 x equal 0이 있고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b가 있고, 루트 2분의 b에서 뭐가 되는 거야? 플라잉 값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선생님이 4차 함수 여러분에게 소개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극대극소가 이렇게 3개가 있어야 되니까 4차 함수는 2차 함수처럼 얘가 양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알겠어요? 음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극대극소가 3개 있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야 여기 극소, 여기 극대, 여기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여기 있는 이 fx 함수가 얘들아 뭐가 돼야 된다고? y축 대칭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y축이 어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밖에 안 되겠지, 이렇게. 그래야 얘는 y축 대칭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아, 0,2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니네요. 여기는 극대값이지. 그치? 자,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뭐를 갖는 거야? 극소값 얼마를 가져? 2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값이 이제 뭐 2야. 근데 x가 얼마, x가 얼마냐면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좌표는 뭐가 되냐? 루트 2분의 b, 2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친구를 이제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쫙 시켜주면 이거를 대입시켜준다는 게 얘들아 무슨 의미야? x가 다 b로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b에 관한 식만 남게 되니까 b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f3 구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지금 x가 이거잖아. x가 얘들아, x가 이 친구인데 이거를 그냥 집어넣어서 뭐 4제곱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런 식으로 우함수로 들어갈 때, 즉 짝수지수만 있을 때는 x제곱값을 먼저 구하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거의 제곱이 들어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4분의 뭐가 되겠니? b제곱 마이너스 b 곱하기 이거잖아. 그쵸? 그럼 2분의 뭐가 되겠어? b제곱 더하기 6이 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이 친구는 뭐 양쪽에다가 뭐 4를 한번 곱해줘 볼까? 4 곱하면 뭐가 되겠니? b제곱 마이너스 2b제곱 4 곱하니까 6, 4, 24 넘겨버리면 되겠다. 얘 그냥 마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6이니까 없어지고, 아, b라는 친구는 풀마 4가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런데 b라는 친구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
그래서 B는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식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만들 수가 있고 이거 대입하면 된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겠네. 알겠지? 우리가 얘들아 이 3차함수, 4차함수 원함수하고 도함수의 관계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은 플라임 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플라임 함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냐? 원함수인 fx 함수야. 알겠지? 그러면 아 3차 함수는 뭐 이렇게 선생님이 웨이브, 움찔, 휘리링 이야기는 해줬었지.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를 한번 봐봐. 자, 얘가 만약에 3차 함수면 얘는 몇 차 함수가 될 거야?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2차 함수의 근의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근이 몇 개일 수 있어요? 두 개일 수 있죠. 얘는 근이 몇 개입니까? 하나고요. 얘는 근이 뭡니까? 없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을 거 아니야. 굳이 나눠보면. 그치? 그러면 우리가 플라임 함수에서 도함수를 그리려면 플라임 여러분이 그래프를 만나면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되는 생각. X축 유예를 뭐라고 쓰냐? 증가라고 씁니다. 뭐라고? 증가. 알겠어? 왜? 여기는 지금 얘들아 기울기가 다 무슨 값이야? 양수값이야. 양수값이니까 X축 유예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여기 아래는 그러면 당연히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음수값이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도함수로 뭔가 딱 나와. 도함수 그래프가 나왔어. 그러면 X축 위는 증가, X축 아래는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증가와 감소를 바꾸게 하는 포인트가 되는 점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극점이라고 한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지. 그리고 극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극점이 있고 올라가는 극점이 있잖아. 그치? 플라임에서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왜 내려온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배부르니까 내려온다고. 이제 먹을 거 필요 없잖아. 슬슬 내려가야지. 그게 극대야. 그리고 얘는 왜 올라갑니까? 배고프니까 먹을 거 먹으면 하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극대점, 얘가 극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일단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자, 보세요. 이렇게 0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요렇고는. 오케이? 자, 선을 여러분이 요렇고는 요렇게 그렸어. 선을 그린다는 거는 내가 영역을 뭐 한다는 얘기니? 세 개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지. 왜 영역을 세 개로 나누냐? 여기는 뭐야? 플러스 동네야. 무슨 동네라고? 플러스 동네. 즉, 무슨 동네야? 증가야, 증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동네는 무슨 동네야? 마이너스. 즉, 이 구간에서는 원함수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래서 아, 이 fx의 그래프가 알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파까지는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다 다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0. 증가하지 않아. 알겠지? 2차 함수의 꼭지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딱 다시 얘는 뭐하냐? 감소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뭐하냐?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2차 함수에서 이렇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지? 얘를 뭐라고 불러? 얘를 꼭질점을 지나는 우리가 이 얘를 뭐라고 불러? 축의 방정식. 뭐라고? 축의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하는 거니? 대칭이야, 대칭. 알겠어? 그러면 여기 2차 함수, 플라임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는 이 친구가 원함수에서 지나는 이 점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변곡점. 그러면 이 변곡점은 무슨 역할을 하냐? 이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고? 점대칭 도형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만큼이 100% 돌리면 이런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아듣겠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잘 봐봐. 선생님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 얘들 뭐라고 얘기했어? 대칭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 여기에서 이렇게 잘라보면은 여기까지의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같아야 되겠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가 만약에 선생님 여기가 뭐 10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를 만약에 2라고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야. 다 대칭? 대칭의 저 중심은 중점?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네. 자, 첫 번째 그래프 이해 어떻게 되십니까? 돼요? 그래서 플라이함수를 먼저 보시고 얘가 근을 두 개를 갖는다는 거는 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갖다가 뭐라 그랬어? 아, 얘는 외부 함수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면 되겠지.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 볼게요. 두 번째 이 친구는 근이 몇 개야 얘들아? 하나야. 근이 하나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항상 얘들아 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야. 근을 중심으로. 알겠어? 근을 중심으로 뭔가 선을 긋는다는 의미는 뭐라고? 영역을 나누겠다. 일단 그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살펴봤더니 플라이함수 있으면은 여기를 뭐라고 쓰라고? 증. 얘를 뭐라고 쓰라고? 감. 이렇게 무조건 쓰라고. 처음에는 무조건 쓰세요. 그래야 숙달이 돼. 알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일단 여기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원함수가 증가하는 거야. 원함수가. 그래프가 여기 있으면은 원함수 입장에서 뭐 하는 거고? 감소하는 거고. 근데 여기는 이 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어? 얘들아? 증가하고 있어. 그치? 그런데 잠깐 와서 여기서 뭐가 되고 0이 되고 다시 뭐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는 거네. 그게 바로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고 증가했다가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증가한다 이런 뜻이지. 알겠어? 그 다음에 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아니 미안. 여기서의 여기서 접선이 이렇게 뭐합니까? 급하겠죠? 여기서는 조금 뭐합니까? 완만하겠지.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3이고, 얘를 만약에 2라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쭉 올라갔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하는 이 y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3이 된다. 이 뜻이라고. 알아들어? 왜? 이거의 미분 값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값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점점 뭐 하는 건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아 증가하는 속도가 처음에는 컸다가 함수값이 크니까 증가 속도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어디 되는 거? 0 되는 거지. 그렇게 안 그래? 그래서 그래프가 처음에는 급하게 증가했다가 증가 속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천천히 시동을 걸어서 다시 쭉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갖다가 뭐라고 여러분한테 소개했냐면은 얘는 움찔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소개를 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를 보니까 얘는 근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항상 얘는 뭐 하는 거니? 증가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처음에는 빨리 증가하다가 점점 작아지기는 했지만 0이 되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값은 유지하잖아. 그치? 이 정도로만 유지했다가 다시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 3차 함수가 아 웨이브, 움찔, 얘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휠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세 가지 이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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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휠이 웨이브가 된다는 거는 우리는 뭘로 생각을 해야 돼? 결국에 우리는 도함수를 가지고 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아 이렇게 웨이브의 형태의 fx 함수가 되려면 도함수는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두 개 갖는다 이런 뜻이 되겠지. 아셨어요? 이거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럼 4차 함수 넘어갈게요. 자 준비하시고 4차 함수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얘부터.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무슨 함수니 얘들아? 플라임 함수야.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니? fx 함수가 되겠지. 자 그러면 항상 얘들아 어디를 기준으로 선을 그으라고?
근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라 이런 얘기 알겠지? 근을 중심으로 선을 그어라. 근을 중심으로 선을 이렇게 그어라 이런 얘기야. 근을 중심으로 선을 긋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역을 나누겠다. 어떤 영역을? 증가와 감소의 영역을 나누겠다 그 얘기야. 그리고 플라이 맘스를 만나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뭐를 쓰자? 아, 너를 증이라고 쓰고 너를 몰아서 감이라고 쓰자는 얘기지. 알겠어? 자, 그리고 당연히 이 첫 번째는 여기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감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알겠지? 얘는 뭐가 돼? 어, 무슨 동네? 증동네. 얘는 무슨 동네? 감동네. 얘는 무슨 동네? 증동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아하, 얘를 보니까 일단은 감소를 해야 돼, 뭔가. 뭔가 감소를 해야지, 이렇게. 맞죠? 그러다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어, 여기서 이렇게 증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다시 뭐야? 다시 감소를 해야 되고요. 다시 뭐 해야 돼? 증가를 해야 되는 이런 식의 W자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W자 형태의 기울이, 그 그래프가 나오려면 증가, 감소, 증가, 감소가 이렇게 몇 번 바뀌어야 돼? 세 번 바뀌어야 돼. 그래, 안 그래? 세 번 바뀌는 이게 바로 플라이맘스 입장에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되는 거야, 그냥. 1차 인근, 2차 인근이 아니고. 알겠지? 자, 선생님 이것도 좀만 디테일하게 얘기해 볼게. 자, 이 W자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W자가 얘들아, 이렇게 될 수 있다? 정석적인 W자가 있을 수가 있고, 약간 삐딱한 W자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W자는 과연 왜 그렇게 모양이 달라지느냐라고 보면,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삼참수가 이렇게 생겼어. 무슨 말이냐? 얘하고 얘가 뭐해? 정확하게 똑같아. 알겠지? 그럼 우리는 누구를 중심으로?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선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선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선 그어주는데 쌤이 삼참수 뭐라고 얘기했죠? 이 점에 대해서 무슨 함수 얘들아? 점대칭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정도의 구부러진 정도와 이 정도 구부러진 정도가 당연히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 아, 너는 자 이렇게 하고 너를 뭐라고 쓰라고요? 너를 증, 너를 뭐라고? 감 이렇게 쓰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다 쓰면서 연습을 해. 그냥 쭉쭉쭉 그냥 그래프만 몇 번 그려보고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감이 될 것이고요. 얘는 증이 될 것이고요. 얘는 감이 되고요. 얘는 증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런데 증가와 감소하는 게 여기 이렇게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게 정확하게 뭐 하다는 얘기야?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게 바로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왔다가 증가 이렇게 했는데 감소도 이렇게 증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이쁘게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일단 X축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에? 예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증가하는 이만큼과 감소하는 이만큼이 똑같아야 된다고. 왜? 이 두 그래프가 뭐 하니까? 똑같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얘들아 X축이 여기 X축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어떻게 가 있냐, X축이. 이렇게 가 있어, 이렇게. 다시 세팅. 자, 이렇게 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를 중심으로? 항상 근 중심으로야. 근을 중심으로니까, 얘는 여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여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감소한 소리가 감소할 거야, 그치? 어, 증가 한참 하잖아, 한참. 한참 하니까 이렇게 한참 증가할 거야, 난 이렇게. 알겠어? 감도 어떻게? 찔끔. 조금 하잖아. 또 증가하니까 다시 이렇게 나오겠네. 즉, W자 형태인 거는 같지만 약간 비대칭형의 W자가 나오는 경우는 아, F 플라임 X가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는 X축에 대해서. 알겠지? 즉, 증가하는 파트와 감소하는 파트가 일치하지 않으면 당연히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해가 좀 됩니까? 이런 게 이제 이해에 대한 나중에 함수 봤을 때, 그래프 봤을 때, 아, 이게 어떤 식의 함수가 되겠구나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좋아요. 진행시켜! 아주 좋아. 자.
봅시다, 여기. 졸지 말고, 에이?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얘는 지금 뭐였냐면은, 얘는 지금 근이 몇 개였니, 얘들아? 근이 3개일 때였어. 플라임 함수에 이거의 근이 몇 개일 때, 얘들아? 3개일 때 얘기했었지. 3차 함수인데 근이 3개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 1차, 1차, 1차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1차, 1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맞죠? 자, 이제는 근이 몇 개일 때 해볼까? 근이 2개일 때. 자, 근이 2개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하나는 접해야 되겠지. 중근이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근이 몇 개냐 이 얘기야. 그래서 3차 함수가 먼저 지나고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고요. 중근이고 지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두 가지 형태가 되겠지. 맞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나눠서 일단은 자 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같이 한번 가도록 해보자. 자, 어떻게 되냐. 항상 도함수를 보고 우리가 원함수를 그릴 때는 어디가 기준선이라고? X축에 만나는 근이 중심이야, 항상. 그래서, 근 그어, 그었어요? 근 그어, 그었어요? 근 그어, 그었어요? 근 그어, 그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어, 너는 감소네? 감소네? 이렇게 되겠지. 너는 증가네? 그치? 근데 잠깐 움찔했다가 다시 뭐가 되네? 중간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감소네, 감소. 그래 안 그래? 그치? 중간에 어? 움찔. 알겠어? 그리고 다시 중간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는 3차 함수 우리가 원래 얘 말고 원래 3차 함수 입장하고 좀 짝꿍을 맺어주려면은 우리는 누구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겠어? 움찔로 붙여줄 수가 있겠지. 이만큼만 놓고 보면 3차 함수의 움찔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좀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 플라임 함수가 이렇게 근을 몇 개를 가죠? x-beta, x-alpha 제곱이라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식이 세워지면은 이게 뭐 한다는 뜻이야? 접한다는 뜻이야. 중근은 뭐 한다는 뜻이라고? 접한다는 뜻이 반드시 알아야 돼. 그러면은 여기서는 원함수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 움찔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접한다는 게 뭐야? 접하는 점을 지나기 전과 지난 후에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지. 양수였으면 접했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거고 음수였으면 음수였다가 접했다가 다시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접하는 거는 지나는 거는 뚫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니까 음이었다가 양이 되거나 양이었다가 음이 되잖아.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음이었다가 양이 되는 거는 증가했다가 감소한다는 뜻이고 음이었다가 양이라는 거는 감소했다가 증가한 뜻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양음은 증가했다 감소, 음양은 감소했다 증가. 증가 감소, 감소 증가하는 그 포인트에서 뭐가 생긴다고? 극대, 극소가 생긴다 그 얘기가 되겠지. 알아들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똑같죠. 뭐부터 하는 거니 얘는? 자, 이렇게 그려보니까 한번 포인트 써보자. 얘 뭐라고 얘들아? 감소네, 감소. 그쵸? 너도 뭐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겠죠? 너는 뭐하니 얘들아? 증가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네가 어? 증가 이렇게 감소 이렇게 해. 그러다 뭐하는 거야? 어? 접하니까 잠깐 움찔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뭐하는 거야? 다시 감소하는 거지. 그러다 다시 뭐하는 거야? 증가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4차 함수 6개 중에 총 지금 3개를 공부했는데 이 친구는 3차 함수의 누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 웨이브하고 비슷해. 왜? 3차 함수의 웨이브는 그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근을 가질 수 있는 최대거 두 개를 가졌잖아. 맞지? 그럴 때 웨이브가 생기는 거야. 4차 함수도 W자나 최고창이 음수여서 M자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려면 4차 함수의 도함수인 3차 함수가 근을 최대로 많이 가져야 돼. 즉 서로 다른 3개의 근을 가질 때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네 둘이는 뭐가 되는 거니? 움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즉 중근이 하나가 있는 거야. 3차 함수에서 움찔이 되는 경우는 그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중근까지 되잖아. 중근. 그치?
여기도 중근이 하나가 있으니까 중근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움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실근과 두 허근이야. 허근은 근이 없잖아. 실근이, 그치? 그러니까 실제 근이 몇 개야? 한 개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느낌상 얘는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 3차 함수의 휘리릭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3차 함수의 휘리릭은 그거의 도함수인 2차 함수가 근을 안 가져. x축하고 안 만나, 그치? 그러니까 얘도 x축하고 안 만나가. 그리고 한 군데서만 만날 수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왜? 3차 함수다 보니까 안 만날 수는 없어. 도함수가. 도함수가 3차 함수다 보니까 안 만날 수는 없어. 한 번은 만나야 돼. 그런데 나머지 두 번에서 안 만난다. 이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얘들아 보니까 0이 되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고 여기서 생각을 해 보겠다 이 뜻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 너 감소네? 너는 증가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얘들아. 증가가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많이 했다가 점점 조금씩 증가했다가 조금씩 증가했다가 조금씩 증가했다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는 거야 이게. 여기는 다 증가라고. 여기는 다 증가. 여기는 다 증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고? 감소가 되는 거고.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래프가 이게 증가고 이게 감소잖아. 근데 도함수를 보면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도함수는 뭐야? X축 위가 증가하고 X축 아래가 감소가 되는 거야. 생긴 모양과 상관없이. 알겠지? 이거 연습해야 돼. 왜? 우리의 머리에 이율배반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잘 안 들어오고 헷갈려 이게. 감소했다가 뭐 하는 거야? 점점 많이 증가했다가 점점 조금 증가했다가 점점 많이 증가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따지면 여기서는 이렇게 감소했다가 이렇게 감소했다가 조금 천천히 증가했다가 빨리 증가했다가 천천히 증가했다가 빨리 증가한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떤 형태? 그치? 휘리릭의 형태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얘는 반대로 천천히 감소, 많이가 갑자기 감소했다가 천천히 감소했다가 많이 감소했다가 천천히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휙 감소했다가 천천히 감소했다가 휙 감소했다가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럼 다시 얘는 증가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실제 얘를 이렇게 각각으로 놓고 보지 말고요. 얘는 3차 함수의 웨이브하고 짝꿍. 얘는 3차 함수의 움찔하고 짝꿍. 움찔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중근이 있어야 되는 얘기지. 얘네 둘이는 3차 함수의 뭐하고 짝꿍? 휘리릭하고 짝꿍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거의 나올 일이 없기는 해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만 보면 돼. 알겠지? 얘들아 3차 함수가 얘들아 어떤 형태가 있었어? 웨이브가 있었고 움찔 휘리릭 있었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다 뭐야? 다 웨이브 애들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섯 개를 만든 거야. 그치? 얘네가 3차 함수 입장에서 웨이브잖아 다. 그러면은 당연히 3차 함수가 움찔이나 휘리릭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움찔이나 휘리릭일 때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이럴 때 그러면은 fx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지. 항상 근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것이고요. 이 친구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한다. 오케이? 여기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무언가가 뭐 했다가 감소했다가 여기서 다시 뭐 하는? 증가하는 이런 2차 함수 형태와 똑같은 모양의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선생님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를 줄게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선생님 이거 지우고 좀 얘기할게요. 자 이제 이거 얘들아 여러분 이거 그래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집에 가서 이거 그래프 핸드폰 사진 찍어놓고요. 시간 날 때마다 똥 쌀 때도 보고 핸드폰 게임 하지 말고 보면서 계속 이해를 시켜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못 풀어 문제. 알겠지? 지금 우리 그래프는 얘들아 우리 그래프는 f 플라임은 x는 얘들아 x축이 반드시 그려져. x축이 왜 반드시 그려지냐? 극대 극소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런데 원함수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다라는 것만 내가 알수 있지, 이거의 모양만 알수 있지, 이거의 뭐는 알수 없어, 위치는 알수 없어. 그 위치는 어떻게 할수 있냐? 극대값이 얼마야, 극소값이 얼마야, 또는 y절편이 얼마야라는 어떤 뭔가 위치를 특정 지을 수 있는 값을 나에게 줘야 돼. 함수값을. 그래야, 아, 네가 그거니까 x축이 뭐 여기 정도 있겠구나.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니네가 오해할까봐 그래. w자 같이 생긴 거는 이런 사차 함수는 근이 무조건 4개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는 지금 근이 4개처럼 보이잖아. 오케이? 그런데 당연히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x축이. 여기 있으면 당연히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야. 맞죠? x축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x축이 정확하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때는 근이 몇 개야? 근이 3개야. fx가.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몇 개야? 이때도 근이 3개야. 그치? 이렇게 지나가면 근이 몇 개가 되겠어? 이때 2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x의 근은 F 플라임 함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F 플라임 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FX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지, 위치 결정하는 거는 따로 문제에서 줘야 되는 거야. 여기 X축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마치 이렇게 X축에 걸쳐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뭐 하면 안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X축이 어디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왜? 극소값이 뭐라면? 양수라면. 극소값이 양수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알아듣지? 얘가 극소값인데 얘가 양수야. 그럼 당연히 x축이 극소값보다 아래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근이 있어 없어? 근이 없겠네요. fx 입장에서 봤을 때. 알겠지? 그래서 이 지금 책이 뭐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서 살짝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야.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는 원함수의 뭐만 판단할 수 있다? 그래프 개형만 판단할 수 있어. 얘가 이거의 실제 위치는 추가적으로 나에게 함수값이나 극대극소값을 줘야 거기에 맞춰서 아, 이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라고 뭐할수 있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알겠어? 자, 여기 다시 한번만 선생님 목표시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대값은 양수고, 극소값은 음수다. 그래야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극대값이 음수다 그러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극대값이 음수면 x축이. 극대값이 여기니까. 맞죠? 극소값이 모두 양수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x축 위치는 왜 중요하냐? fx의 근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알아놓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웨이브, 움찔, 휘리릭. 알겠어? 3차 함수로 보면은 그렇게 짝꿍을 지어주시면 된다. 얘하고 얘는 지나는 게 먼저 지나고 접하는 게 나중에 지나면 지나는 거는 무조건 극대극소가 나오고 접하는 거는 움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극대극소가 먼저 나오고 움찔이 나중에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얘는 먼저 접했잖아. 그래 안 그래? 접하는 거는 무조건 뭐야? 움찔이야. 도함수가 접하는 거는 원함수는 무조건 움찔이야. 얘는 움찔이 먼저 나오고 극대극소가 뭐 하는 거야? 얘는 올라갔으니까 이제 극소겠지. 그치? 극소가 나중에 나온다. 움찔이 먼저 나오고 극소가 뭐 한다? 나중에 나온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한 개만 더 얘기하면 돼요, 이제. 다 얘기했어요, 이제 다. 뭐 얘기할 거냐면,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극소, 얘는 극대잖아. 그래, 안 그래? 극소밖에 없어. 얘도 극소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기준 아래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극대값이 나오려면 4차 함수의 극대값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이런 경우밖에 없어.
이런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는 f 플라임 x인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만이 4차 함수는 극대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문제가 이렇게 된다니까. 4차 함수 이렇게 딱 뭔가 미지수 줘놓고 나서 나 극대값 있을래?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문제를 내. 그럼 그게 뭔 소리야? f 플라임 x를 만들어서 그러면 얘가 3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이 3차 함수가 근을 어떻게 가져낸다고?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비로소 fs가 극대를 가질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 뭐 하고 싶어? 그럼 그 뭐 하고 싶다라는 거를 도함수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다고. 문제가 잘 봐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자, 선생님이 계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선생님이 설명 천천히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해를 이해를. 이게 지금 3차 함수야. 그치? 얘들아, 3차 함수까지는 여러분이 무조건 3차 함수가 나오잖아. 무조건 세 가지가 딱 생각이 나야 돼. 뭐? 휘리리? 움찔? 웨이브 이렇게. 근데 웨이브가 제일 많이 나와. 왜? 우여곡절이 있어야 뭔가 할 얘기가 많잖아. 계속 승승장구 하는 애들이 뭘 할 얘기가 있겠어.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성공했다 이래야 할 얘기가 많잖아. 스토리가 많아. 그래서 웨이브, 움찔, 휘리릭 순서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3차 함수 나오면 아 나는 무조건 웨이브, 움찔, 네? 극대와 극소를 갖겠다 이런 얘기야. 극대극소를 갖겠다는 뜻이 뭐냐고. 얘들아, 극대극소는 무조건 도함수 입장에서는 근이라고. 근. 뭐라고? 근. 그러면 얘는 도함수가 2차 함수잖아. 근데 2차 함수인데 극대도 있고 극소도 있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근이 몇 개란 얘기야? 두 개란 얘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거에 f 플라임 x를 만들어봐. 만들어봤더니 뭐가 됐냐? 3x제곱 플러스 2배에 a-1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오케이 equal 0이라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2차 함수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근계수. 그래서 우리는 2차를 사랑하는 2차를. 2차만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판별식 아니면 근계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할 수 있어? 어떤 거든지 만들어 써먹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가 2차인데 나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질래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의 판별식이 짝수니까 4분의 D가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크면은 되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 a-1의 제곱 마이너스 a씨니까 3배 이 친구가 0보다 크게 되는 여기서 a 범위만 구하는 게 우리가 찾는 답이야. 이렇게 풀어 문제를.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수원처럼 식이 딱 주어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야. 이럴 때 언제가 그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열심히 복습을 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극값을 갖지 않는데. 극값을 갖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움찔이나 휘리릭이 되겠지. 움찔이나 휘리릭은 바로 뭡니까? 움찔은 중근, 근 하나. 휘리릭은 근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는 판별식이 반대로 0보다 뭐 하면 되겠어? 자꾸만 같은 A 범위를 뭐 하면 된다?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나머지는 계산이니까. 그러니까 수투가 함수 극한 연속 이쪽은 조금 쉬울 수 있어. 그냥 뭐 계산만 빨리빨리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미분은 아 그렇지 않아요. 거의 영어 문제입니다. 본문 읽고 해석하고 뭐 했더라? 그리고 나서 식 세워가지고 문제 풀고 이렇게 풀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로 갈수록 영어 본문에 고난이 어휘가 쓰이는 거 똑같은 거야. 해석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해석 안 되면 식을 못 세우고 그런 거 부른 거야 그냥 아예. 도대체 뭘 구하라는 거지? 라는 이런 말이 나와. 그냥 문제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 아무것도 쓸 게 없어. 왜? 아니 뭐 쓸 게 없어. 뭘 쓸지를 몰라. 이게 수트야. 특히 미분 파트요. 자, 여기 볼게요.
2번은 여러분 혹시 고1 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의 분리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근의 분리? 근을 막 머리 가슴에 이렇게 막 3등분 하는 건가? 근의 분리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은 혹시 함축판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함축판? 아니 들어봤어요? 다른 친구들은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괜찮아. 자 얘들아,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차이는 뭐냐면, 자 1번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1번 문제는 극대 극소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야. 어디 있든지 상관은 없어. 그냥 극대 극소가 있으면 좋겠어. 그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극대 극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금만 있으면 되니까 뭘 사용한 거야? 판별식만 사용해서 그냥 구한 거야. 끝난 거야 그게. 근데 2번은 그게 아니야. 문제 읽어봐. 서글로몬 식기가 뭐였어? 딱 범위를 정해줘서 여기 있어야 돼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으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판별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함축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함축판에 이게 뭐냐? 함, 축, 판이 필요한데 이 판은 당연히 뭐겠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판입니다. 무슨 판? 판별식. 알겠지? 여기는 함은 뭘까? 함은? 함은 함수값. 무슨 값? 함수값. 그렇지, 함수값. 얘는 판별식. 여기는 축은 뭘까? 그치, 오. 축의 방정식. 이차 함수니까. 축의 방정식. 즉, 1번 문제에서는 얘만 가지고 판단이 됐는데 이 두 가지가 뭐 하는 거야?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왜? 여기 있으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딴 데 있으면 안 돼. 딴 데 있으면 그건 틀린 거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알겠지?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이 얘기입니다. f의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극대극소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3차 함수는 이렇게 될 것이고. 맞아요? 얘가 극대 얘가 극소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이 극대극소가 x-1과 2 사이니까 네가 마이너스 1 네가 2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야. 근데 얘 가지고는 내가 뭐 판단할 수가 없다고. 왜? 미지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 가지고 하냐? 도함수 가지고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이쁘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누구라고? 극대. 여기가 누구라고? 극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위치가 어디야? 근이야. 근. 이렇게 위치가 딱 정해지는 거야. 당연하죠? 왜? 접선 기울기 0, 기울기 0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러면서 얘는 당연히 얘가 3차 함수니까 얘는 몇 차 함수가 그려져?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게 바로 f 플라임 x 함수가 되겠네. 아셨죠? 그러면 너하고 너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 있어야 돼. 즉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2가 이 정도 있어야 되겠네. 즉 이러한 상황이 뭐 해야 돼? 만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함, 축, 판. 함축판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함축이라는 단어가 좀 익숙하잖아. 함축 모릅니까? 국어시간에 뭐 어떤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런 말 쓰잖아. 그쵸? 그래서 함축이라는 거, 왜냐면 판함축, 축함판 좀 이게 별로 이게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함축판이 제일 그나마 나으니까. 알겠어? 그래서 첫째 판별식을 하는 거야. 그럼 판별식이 얘들아 0보다 뭐가 돼야 돼? 커야 되겠지 무조건. 왜 커야 돼? 근이 두 개니까도 맞지만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돼야 돼. 이게 만약에 근이 같아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극대극소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그래서 판별식이 이퀄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알겠지? 무조건 서로 달라야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추계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익을 말하는 거야. 얘를 선생님 f 플라임 x 만들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묶으면 2가 되겠지. 마이너스 2. 그럼 반절에 부호반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1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아 네가 1이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정상적으로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는 너는 내가 따질 필요가 없겠지. 그럼 얘는 언제 따지냐? 당연히 여기 1차에 뭐가 들어있을 때 미지수가 만약에 들어있다면 따져야 되겠지. 만약에 뭐 2분의 a야. 그럼 2분의 a라는 그 축이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얘처럼 만약에 숫자로 돼 있으면 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얘기야. 알아듣죠? 마지막 함수값은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도 여기 있어야 되겠지.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있어야 되겠지. 즉 이게 뭔 소리냐면 f 플라임 마이너스 1과 f 플라임 2라는 친구는 둘 다 반드시 양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된다라는 게 바로 무슨 의미야? 그렇지. 얘보다 더 바깥쪽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얘가 0이잖아 정확하게. 그쵸? 얘가 0이니까 얘보다 바깥에 있어야 당연히 뭐 하겠어? 여기 있는 극대극소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맞습니까? 하여튼 어려우면 조금 복습하시고 선생님의 근해분리 우리 고1 때에서 하시긴 했는데 그 영상 선생님 다시 한번 올려줄 테니까 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차이가 뭐냐? 1번은 어느 곳이라도 있으면 돼. 극대극소만 있으면 되겠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판별식만 가지고 딱 계산을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되지만 두 번째는 뭐야? 좀 까다로워서 야 아무데나 있으면 안 돼. 여기에 극대극소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극대극소가 있어야 돼.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판별식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 더. 축의 방정식과 함수값. 합, 축, 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연습하세요. 알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 보실게. 잠깐. 네, 풀이가지고만 보여줄게. 그래서 판별식. 함수값. 축의 방정식은 어차피 여기 사이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 가지고 하는 거야? 2차 함수 가지고 하는 거지. 플라임 함수 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을 했더니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f-1 0보다 크겠더니 이렇게 나오고 f'2는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세 개에 뭐가 되겠어? 이것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 이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이 뭐가 될 수가 있어? 답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4차 함수야. 몇 차 함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 문제를 해석해주고 풀어가는 거를 니네가 좀 영상을 좀 잘 봐. 그러면서 천천히 이렇게 써있어. 그런 선생님이 풀어주는 관점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선생님 말하는 것 중에 단 하나라도 내가 명확하게 모르는 게 있으면 이거 해석이 안 돼, 나중에. 생각해봐라. 급박한 시험의 시간 막 억압되고 막 그 악주권 속에서 생각이 나겠냐? 당연히 안 나지. 뭐 해야 돼? 평상시 막 달달달달 외웠던 것도 막 생각이 안 나고 막 그러는 판이잖아, 니네. 시험 볼 때 그렇잖아. 그냥 진짜 가지고 놀 정도까지 되려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순수하게 내 노력밖에 없어. 딴 건 없어. 4차 함수야. 극대값을 가지고 싶대.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최고창이 지금 뭡니까? 양수죠. 여러분이 반드시 최고창을 따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4차 함수가 최고창이 양수면 W자지만 이렇게 돼야만 극대값을 갖는 거야. 알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음수면은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움출된다고 하더라도 극대값을 갖거든. 이해되지? 설마 휘리리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극대값을 갖거든.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극대값을 갖거든. 그러니까
꼭 최고차항에 양수 최고차항에 부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양수인데도 불구하고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게 이제 웨이브가 되겠지. 그치? W자 형태.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F 플라임 X의 이 친구가 얘가 서로 다른 무슨 근?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왜? 빵빵빵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게 가져야 돼. 이렇게 여기 X값 여기 X값 여기 X값 다 달라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3차 함수 그래프가 돼야 된다고. 아셨죠? 자,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자, 갑시다. F 플라임 X 뭐가 됩니까? 4X 4제곱 마이너스 3, 4, 12X의 제곱 마이너스 3제곱 3, 4, 12 플러스 정도 뭐한 거죠? 자, 12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니? 8AX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난 이를 뭘로 묶을 거야? 4X 묶어볼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 이해되겠어? 자, 이게 지금 F 플라임 X잖아. 얘가 서, 다, 3. 서, 다, 3. 서로 다른 3개 실수.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중요해. 그러면은 얘가 0을 근으로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미 여기서 0을 가졌으니까 얘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지. 그래야 이 F 플라임 X가 서다 3이 만족할 거 아니야. 알아들어? 그러면 일단은 얘가 0이 안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X에다 0을 넣어봐. 알겠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2A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0이 돼버리면 얘가 0을 근으로 가져버리니까. 알아듣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아, 오케이. 너의 2차잖아, 2차. 2차는 우리가 가진 아이템. 판별식, 근의 근계수. 그거 쓰는 거야, 그냥. 풀이는 다 우리가 할 줄 아는 풀이야, 다 이미. 고1 때부터 했던 풀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뭘 어떻게 구할 건지를 알아야 된다고. 무슨 무슨 때라고 했을 때, 그 때가 되려면은 어떻게 식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내가 알고, 그 식대로 풀이 하면 되는 거. 풀이는 여러분이 고차방정 이런 거 할 때 다 했어. 고1 때. 알겠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뭐 해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같다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볼게.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거의 한 근이 x 이퀄 a잖아. 그래, 안 그래? 아까 했더니 다시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여기 안에 있는 친구는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쌤이 했던 얘기야 좀 전에. 맞죠? 그래서 0을 한번 집어넣어봤을 때 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된다. 반드시 이거 중요합니다. 이때 답 보시면 알아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2차 이 친구, 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A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만약에 얘를 뭐 했다면, 미처 생각하지 않았다면 얘를 답이라고 했겠지. 그치?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잠깐 0은 내려놓고가 이 얘기잖아 지금. 근데 만약에 얘를 생각을 못했으면 0 안 내려놓고 얘가 답이라고 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엉뚱한 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통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8분의 9에서 0, 0 내려놓고 여기 있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잘 봅시다. 얘들아, 극대값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극대값을 구하라, 아니 극대값이 존재하려고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F 플라임 X가 서다 3, 서로 다른 세 실근. 알겠니?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1번, 우리가 방금 연습했지. 이 문제 얘들아 시험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중간 난이도예요. 이거 맞히면 3등급 올라갈 수 있어요. 갔지? 갈 수 있어. 자, 근데 여기 봐봐. 얘들아, 1번처럼 문제 나오면 학생들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2번처럼 나오면 또 학생들이 못 풀어.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4차 함수가 몇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서 6가지가 있었지. 몇 가지? 그런데 극대값을 갖는 게 몇 가지였어? 한 가지에서 한 가지. 나머지 5가지는 극대값을 가져 못 가져. 못 가져.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 경우를 구하라고 해서 쌤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구했잖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 극대값을 하나만,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또는 극소값만 있기 위한 이렇게 문제를 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뭘 물어본 거야? 나머지 5가지를 물어본 거지. 상황 이해돼? 한 가지 W자 빼고는 움찔이든 웨이브든 2차 함수 형태든 극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 극값이 극소값이잖아. 그래서 문제가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이라고 나오든지 또는 극소값만 갖기 위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 A값을 구하라고 한다고 얘들아. 그럼 생각을 해봐라 얘들아. 너희들 봐봐. 그러면 다섯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다 구할 거냐고. 머리 터지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1번을 구하는 거야. 2번도. 알겠어? 1번을 구하고 이거에 뭐가 되겠어? 이거에 여지파. 1번이 아니면 2번부터 6번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극대값을 가지든 극대값을 가지지 않든 우리는 무조건 뭘로 푸는 거야? 이 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뭐 하는 거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은 1번 풀이 방식이 답이 되는 거고. 알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닌 애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게 답이었잖아. 이게 답이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답이냐?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컸는데 0만 내려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답이 아니니까 얘가 답이 돼야 되겠지 이번에는. 그리고 너는 포함이 안 됐으니까 너 포함되고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A는 0. 이렇게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꼭 이 문제 철저하게 복습해 놓으세요. 이 문제 맞추면 70점 넘어. 3등급 올라갈 수 있어. 알겠지? 여기 볼게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 더하기 f1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고요. 자, 이 표현법도 먼저 우리가 익혀보도록 합시다. 3차 함수는 얘들아 미지수가 몇 개니? 4개야 4개. 그치? 근데 최고 차항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몇 개로 바뀌죠? 3개로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런데 F5 빼기 F5이라는 F5 빼기 F5 빼기 F1을 구하라고 했잖아. 이거는 문제인 동시에 조건을 나에게 한 개 준 거라고 봐야 됩니다. 엥? 문제인데 무슨 조건을 줬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봐봐. FX가 얘들아 블라블라블라블라 상수항이 K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그러면 F5라는 거는 얘들아 이 5는 어디다가 집어넣는 거지? X에 넣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 있는 X에다가 5를 집어넣고 어쨌든 5 더하기 K가 되겠지. 이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F5는 뭐가 되는 거니?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가 K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니 지금?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빼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상수항인 K는 의미가 있어 없어? 무조건 없어지겠지. 결론적으로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식의 표현법이 나오면 얘는 아 뭐야? 상수항 무시 이렇게 되는 거야. 상수항을 내가 굳이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아 미지수의 개수가 하나가 더 줄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모르고
상수항 끝까지 구하려고 하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상수항은 내가 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fx는 x 이퀄 1에서 극대이고 x 이퀄 알파에서 극소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뭔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에서 극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이퀄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x 이퀄 알파가 극소니까 당연히 얘가 x 이퀄 알파.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는 문제 없겠죠. 맞죠?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봅시다. 이거. 자, fx equal f0이야. 얘들아, f0이라는 거는 뭐지? y절편이지. 그쵸? 쉽게 말하면 얘는,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상수항이야. 뭐라고? 상수항. k. 그치? 그러면, 보세요. fx equal k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편의상 f0을 갖다가 k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뭘로 바뀌냐? fx equal k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잖아. 이해되지? 이게 뭔 소리야? fx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 그리고 k라는 뭐가 있어? k라는 뭐가 있어? 상수 함수가 있어. 그치? 무슨 함수가 있다고 얘들아? 상수 함수가 있다고. 이해되지? 그래서 상수 함수를 어떻게 했더니? 이렇게 그렸더니 얘가 y 이퀄 뭐인 거니 얘들아? k야. 이해됐죠? 그랬더니 서로 다른 근이 몇 개라고? 두 개. 서로 다른 근이 몇 개? 두 개. 알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하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근이 몇 개가 되더라? 세 개가 되겠지. 왜? 만나는 게 근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이렇게 가면 안 돼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당연히 이렇게 되거나. 오케이? 그러면 하나? 두 개 아니야. 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면 얘도 하나 두 개가 되니까. 여기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선생님이 이제 오케이. 자, 좋았어. 좋았어!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는 이렇게 된다. 그 얘기는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잖아. 이거 또는 이거. 그치? 잘 봐봐. 여기가 지금 얘들아 x 이퀄 1이잖아. 얘가 x 이퀄 뭐였어? 알파였지. 맞죠? 여기가 x 이퀄 뭐였습니까? 1이었고 여기가 x 이퀄 뭐였어? 알파였네. 지금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거야. 이 문제 보고 이제. 알겠지?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되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 값은, 이 값은 무슨 값이야? x가 뭐인 값이? 0인 값이야. 왜? k는 뭐니까? f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즉 x가 0일 때의 y값이 k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니까 여기나 0은 누구 자리가 돼야 돼? f0 자리가 돼야 돼. f0 자리. 맞아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모르겠어. 그치? 뭔 말이냐면 여기 봐봐. 여기 fx가 이렇게 있어. 그치? 여기가 f0인건 니네가 알아볼라. 알잖아. 그치?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었을 때 이게 지금 f0이잖아. 이게 f0이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즉 이렇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만나는 여기 또는 여기는 무조건 뭐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0이 돼야 얘가 0,f0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를 0,f0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x가 1자리인데. 그러면 얘를 갖다가 0,f0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1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얘가 0,f0이야. 말이 안 되는 그래프야 얘는.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점이 0,f0이나 또는 이 점이 0,f0이 돼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여기 있는 점이 x 이퀄 0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가 1이니까. 아, 네가 1이니까 너는 0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아, 네가 아니고 누구다? 그렇지, 네가 내가 찾고 있는 그래프였구나 라고 우리는
당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풀이 시작. 이제.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거 여기 있는 fx하고 여기 있는 f 0하고의 관계에서 그래프 근이 여기하고 근이 어디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fx equal 0, fx equal f0 얘를 넘겨서 fx f0 이라는 친구는 어디하고 어디를 근으로 갖는다고? 여기하고 얘를 뭘로 갖는다고? 근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얘는 지나니까 1차고 얘는 접하니까 몇 차가 돼? 2차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최고창 1이니까 x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근을 세워줄 수가 있겠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거는 fx 였으니까 x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f0 이라는 이러한 식을 나는 뭐 할 수가 있어? 세울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는 f5 빼기 f1 이니까 이 값은 내가 몰라도 알파는 알아야 되겠지. 그럼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이제 무언가 하나 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그 무언가가 이제 뭐냐 라고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알파 값이 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 알파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에 도함수를 만들어서 도함수 만들 수가 있겠지? 뭐 f 플러스 만들 수가 있잖아요. 다 전개해 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f 플라임 1이 뭐가 되죠 얘들아? 0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 플라임 1이 0이 되는 x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되는 알파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럼 알파 구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고 우리 책도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해놨습니다. 미분해가지고 1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알파값을 이렇게 구한 거였어. 알겠니? 근데 이렇게 안 구하고 이 어쨌든 이 수트는 얘들아 해석 플러스 이 도형 이 그래프가 3차 함수도 2차 함수처럼 뭔가 이렇게 막 비밀이 많이 밝혀졌어. 그래서 좀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는 스킬들, 비율 관계들이 굉장히 좀 있어. 그래서 그것들 적당히 활용하면 뭐 할 수 있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선생님 여기서 비율 관계 하나 말씀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떤 비율 관계가 있냐, 3차 함수는. 잘 들어. 이거 알면은 이 문제 쉽게 푸는 거야. 바로 그냥 계산 안 하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변곡점 이렇게 되는 3차 함수야. 여기까지 되겠지? 즉 이 변곡점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 자 이렇게 연결해볼게. 이렇게 연결해보시면 이렇게 내려보고 이렇게 내려볼게.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같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래야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게 두 개가 대칭이 돼야 되니까. 맞지? 그런데 여기까지도 같아요. 여기까지도 선생님 여기까지도 같은 거는 왜 같은지 잠깐 증명을 해줄 건데 몰라도 상관없어. 중요한 거는 뭐야? 같다라는 게 중요해. 같다라는 게 알겠지?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선생님이 베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3차 함수 fx 얘를 x라고 하면 fx라는 거는 뭐냐면 자 x 마이너스 알파 알파 알겠지?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얘는 접하니까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고 나면은 f 플라임 x라는 거는 앞에 거 미분하면 없어지죠? 이 친구는 그대로니까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자 이 친구 그대로 이렇게 왔어. 이거 미분하면 완전제곱이잖아. 2가 먼저 튀어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써주고 안에 있는 거 속미분 한번 더 해야 되지? 근데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잖아. 그쵸? 그래서 f 플러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베타 x 빼기 베타가 이렇게 있으니까 선생님 x 빼기 베타로 묶어볼게요. 묶어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x 빼기 베타가 하나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가 있으니까 플러스 2x 마이너스 2알파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x 마이너스 베타 x 2x
3x-2알파-베타 이렇게 되겠지. 되니? 그러면은 플라잉 값이 0이 되는 게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x equal 베타에서 0이 되거나 x equal 3분의 얘네들의 부호가 바뀌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쪽에서 얘네가 극대 극소값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된 거야? 극소값이 된 거야. 그치? 그럼 여기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는 3분의 2 알파 플러스 1 자리가, 베타 자리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도대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라고 한번 보면, 여기 있는 알파하고 여기 있는 베타를 얘는 1대 2로 내분한 자리가 바로 얘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알파가 있고 얘들아, 베타가 있어. 알겠어? 두 점을 1대 2로 셈이 한번 내분해 볼게. 내분. 고1 때 배웠지? 내분하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더하니까 3분의. 오케이?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나오네. 그치? 결론적으로 3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거는 뭐냐면 정확하게 여기하고 여기를 1대 2로 내분한 거야. 1대 2로 내분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니? 아, 여기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3차 함수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비율 관계야. 다시.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어? 여기다가 이렇게 그었어. 알겠지? 그러니까 극대 극소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긋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변곡점, 여기 이 세 개가 모두 뭐하다고? 같다고. 자, 또는 이렇게 그었어. 알겠지? 지나가는 자리 극대, 변곡점, 극소, 이게 모두 뭐하다고? 같다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는 어떻게 써야 됐었어 얘들아? 아까는 여기서 우리가 알파값을 구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알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미분해가지고 f 플라임 1이 0이 되는 값을 이용해서 이거 문제 풀었단 얘기잖아. 근데 우리가 금방 비율관계를 만약에 안다면, 잘 봐봐, 안다면, 이렇게 변곡점, 이렇게가 모두 뭐해? 같겠지? 맞죠? 그럼 이만큼이 1이잖아. 그럼 얘는 2가 돼야 되겠지. 그럼 알파 자리 뭐가 되는 거야? 3.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의미 없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F5에서 F1만 빼버리면은 내가 찾는 뭐가 나와?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한번 보면, 자, 얘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이제 절대값이 있어, 절대값인 거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3을 구하라. 그러니까는 항상 이런 식이야. 조건 뿌려주고 나서 나 어떻게 생겼게? 나 알아 구해봐.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나 찾아봐. 이런 문제야. 0에서 극대값 1을 갖는데, 일단은 극대값을 갖는 거 보니까 3차 함수는 극대값을 가지면 극소값도 무조건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웨이브 이렇게 한번 주시고요. 0에서 극대값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y축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얘가 0,2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x축이 어디 있는지 몰라. 여기 있는지 모르는 거지, x축이. x축은. 그쵸? 절대값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x축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x축 아래를 꺾고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fx의 절대값 함수하고 2라는 게 얘들아 이런 건 무조건 상수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상수함수. 그러면 이 꺾어 올린 이 fx의 절대값 함수와 y equal 2가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라고? 4개라고. 알겠어? 이것도 지금은 이제 처음 배우니까는 뭔지 모르지만 딱 보고 바로 알 정도 돼야 돼.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봐봐. X축이 여기야. 예를 들어서. 알겠지? X축이 여기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잘 그린다. 그쵸? 이게 X축이니까. 꺾어 올린 거니까. 맞죠?
그래 놓고 나서 얘는 뭐야? 2잖아, 2. 그치? 2니까 어디가 2야? 아, 여기는 x축이 될 수가 없네요. 소리. 얘는 어차피 얘가 2니까, 그치? 절대 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맞죠? 그치? 자, 그러면 2가 만약에 여기라고 해볼까, 여기라고? 자, 여기가 이제 2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x축,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요렇게 그려지고요. 요렇게 왔다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2라고 했으니까 2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몇 점에서 밖에 안 맞나? 3점 밖에 안 맞나? 그러니까 X축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아니야. 어? 그러면 너는 아니야. 그러면은 만약에 더 밑으로 내려가서 얘라고 한번 해볼게. 더 밑에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래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똑같이 이렇게 지날 거잖아. 그러니까는 세 개밖에 안 맞나? 그러니까 너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디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여기 극소값하고 만약에 극대에 조금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높이. 알겠지? 결론은 이 두 개 가운데야. 결론은. 근데 우리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여기는 꺾어서 올라올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 볼록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이 상태에서 여기 2니까 얘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지나가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돼버리네. 다섯 개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땡땡땡땡땡땡땡 오케이. X축이 어디가 되냐? 정확하게 여기하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된다라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쫑? 쫑? 두 개 똑같겠잖아. 얘가 이미 얘가 마이너스 이란 얘기 알겠지? 이게 변곡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우, 정확하게 몇 개가 나와? 네 개가 딱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아, 절대값을 씌우는 거하고 어떤 상수함수하고의 그게 실근이 4개가 나온다라는 뜻은 뭐냐면 X축이 극대와 극소 사이를 지나간다 이런 얘기야. 이 사이를 지나간다라는 거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라고 봤더니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너의 좌표가 뭐가? 너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X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Y 값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2니까 너는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이제 식을 세워야 돼. 어떻게 식을 세울 거냐? 근데 만약에 이게 fx니까 fx를 내가 그냥 한번 세워볼 거야. 그냥 세운다고 하면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근이고 여기가 근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일단 여기 있는 값들이 얼마인지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놓으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겠지? 그럼 미지수가 3개가 되고 더 이상 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는 뭐야? 0,2라는 거 조건 하나, f 프라임 0이 0이라는 거 하나, 이렇게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조건 2개 가지고 미지수 3개를 뭐 할 수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면 이 문제는 못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냐? 미지수를 몇 개만 있게? 2개만 있게 세워야 돼. 왜? 이거 활용하려면. 그럼 어떻게 세우냐 라고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x축이고 이게 fx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2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fx하고 누구하고? 아, y equal 2하고의 교점을 이용해서 세우면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 우리가 뭐 할 수가 있겠어? 알 수가 있겠다. 이해가 하여튼 좀 어려워도 갑시다. 자, 그래서 내가 실 어떻게 세우냐? 아, fx equal 2를 이용해서 내가 세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넘어오면 fx 빼기 2라는 친구는 여기가 근, 여기가 근이야. 그래 안 그래? 그치?
여기가 여기가 근인데 얘는 지금 뭐하고 접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 X값은 내가 0인 거 알고 있잖아. 최고차는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내가 그냥 바로 X제곱 해버릴 수가 있고 여기만 뭐라고 할 수 있어? 알파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나는 X-알파 이렇게 놓으니까 네가 플러스 2가 되면은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있어? 세울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식을 세우잖아 얘들아. 0,2 0,2 여기다가 넣어봤자 당연히 없어지고 사용 뭐 해 못해? 못해. 그치? 없어지니까 이 알파를 구해야 돼. 없어지니까. 자 그러면 f 플라임 0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f 플라임 0도 이걸 도함수를 만들어 여러분이 보시면 f 플라임 x는 앞에 거 미분하면 2x에다가 x 빼기 알파가 되고요 플러스 x 제곱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다도 0 집어넣으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알파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선생님 그러면 이거 뭐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게 또 뭘 알고 있냐면은 여기 자 여기에서의 뭐가? 여기에서 얘가 지금 알파인데 여기에서의 값 여기에서의 도함수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를 이용해야 돼. 그럼 여기서라는 거는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쌤이 아까 말한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해 보시면 여기 극대 아니 극대 변곡점 극소 지나가는 점. 그래 안 그래? 하나 둘 셋이 똑같겠지. 맞니? 그래서 얘를 얘가 알파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 한 칸 두 칸이니까 3분의 2 알파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f 3분의 2 알파라는 친구는 뭐가 되냐? 여기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 x하고 여기 x에다가 3분의 2 알파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있어요. 그쵸?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서도 여러분 이런 분수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거 어때? 복잡하잖아. 그러면 이걸 안 복잡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미 비율관계를 아니까 내가 얘를 알파라고 안 넣고 뭐라고 넣는 거야? 3알파라고 넣는 거야. 그럼 얘가 3알파가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죠? 2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2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알파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건 훨씬 뭐 하겠어? 수월하겠지. 돼, 안 돼? 나는 어차피 뭐만 구하면 돼? 알파값만 구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같은 경우도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은 되게 복잡해지고요. 우리 책 같은 경우, 우리 그 교재 풀이도 여기 봐봐. 이딴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야. 힘들게. 이렇게 푸시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쌤이 이거 풀이 마저 한번 해볼게. F2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넣으면 뭐가 되겠니? 4알파의 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알파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얘는 알파 3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플러스 2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4가 돼서 없어지고요. 알파는 뭐가 될 수가 있겠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끝났잖아. 그리고 뭐 구하면 되는 거니? F3 구해버리면은 10번은 끝나는 거지. 여기 봅시다. 마플 수능특강. 이거 잠깐 봐야 돼.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사실 쌤이 다 미리 언급을 한 거기 때문에 짚고만 넘어가면 돼. 자, 여기 있는 이 3차 함수 fx와 도함수인 f 플라임 x는 3차, 2차 행관계가 당연히 있고요. 2차 함수 자체가 이 축에 대해서 뭐기 때문에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3차 함수도 뭔가 이 축하고 쭉 올라가는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거의 의미가 뭐냐면 3차 함수에 뭔가 두 접선이 평행한 두 접선이 있다는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랬을 때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쭉 해보면 이 변곡점에 대해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게 바로 여기가 같아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이거에서의 기울기와 여기서 기울기는 뭘 말하는 거니? f 프라임 입장에서는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지. 이해돼?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이 x값과 여기 있는 x값은 부호가 반대이면서 똑같은 값이 된다고 보면 되겠지. 여기서는. 그쵸?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보여줄게. 여기 한번 봐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접선이 서로 뭐하다고 얘들아? 평행하다고. 알겠지? 자, 평행하대. 근데 A가 얼마래? 3이래. 그러면 B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구하라는 얘기는 B점을 지나는 접방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지금 눈에 안 들어오지, 잘 지내. 좀 어렵지? 그래서 미분이 어려워, 얘기했잖아. 미분이 어렵다고. 오히려 적분은 미분보다 훨씬 할만해. 그냥 계산만 하면 돼, 계산만. 물론 쉽지는 않아, 그렇게. 함수 극한 연속은 정말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나 해줄게. 자, 선생님 이 가운데 점을 뭐라 그랬지, 얘들아? 변곡점이라 그랬지? 이 변곡점이 어딘지를 구하는 방법은 미분을 두 번에서 x가 0이 되는 값이야. 3차 함수일 경우에. 즉, 이 친구가 fx잖아? f 프라임 x가 뭐가 되겠니? 3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지, 그쵸? 한 번 더 미분하라고. 두 번. 이거를 더블 프라임 x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뭐 미적분 하는 친구 나단이 합니까, 안 합니까? 어쨌든. 미적분 하는 친구들은 세 번 더 미분하고 막 그래, 이제. 자, 그러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6x 6이 되겠지. 얘가 0이 되는 x값이 변곡점 x자리라고. 알겠어? 그럼 봐봐. 봐봐. 얘가 x 이퀄 1이라는 거 내가 이걸 통해서 알았어. 그치? 이것도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안 구해. 원칙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좀 편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얘가 얼마라고? 얘가 a자리가 얼마라고? 3이라고. 3. 그러면 당연히 b자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 이게 똑같아야 되니까. 그치? 얘가 2차이니까 얘도 2차이가 나야 되니까 마이너스 1자리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얘들아 이 x값만 구하면 이 문제는 끝난 거다. 왜? 당연히 b라는 거는 마이너스 1,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은 마 4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 되겠지? 그러고 나면 당연히 f 플라임 마이너스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기울기하고 얘하고 이용해서 뭐 하면 되는 거야? 접방 만들고. 접방 만들면 y절편 구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 접방도 사실은 쉬운 거였네. 접방만 구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쪽은 다. 라는 거, 요, 여기입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알겠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접해. 알겠지? 그러면 지나는 점. 극점의 x, 변곡점, 극소, 알겠어? 이게 모두 뭐라고? 같다고. 쌤이 아까 증명했어요, 그쵸? 이거는. 근데 얘는 얘들아, 이것도 돼.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도 되는 거야, 이렇게도. 이렇게. 이것도 지금 뭐 접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나는 점의 x값, 극대 x값, 변곡점의 x값, 접하는 쪽의 x값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 그러면 얘네 네 개가 뭐하다고? 이렇게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비율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선생님이 어쨌든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아 이러한 상황이 뭐한다? 펼쳐진다 라는 거는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도함수의 그래프와 함수의 개역. 이쪽은 조금 이제 편해.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아이고. 아이 고생했다. 자, 이제 한숨 쉬고 자 여기 가봅시다. 이제 여기 좀 할만해요. 이제는. 자, 이건 지금 얘들아 뭐냐면 플라임 함수하고 도함수를 뭐 하는 거야? 내가 한번 이제 플라임 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알겠지?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좀 더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3차 함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소개할 때 플라임과 도합, 그 원함수의 관계를 굉장히 설명, 자세히 설명한 거야. 자, 여기 봐봐. 여러분이 플라임 함수를 만나면 X축 위는 무조건 뭘 쓰라고 얘들아? 증 쓰라고, 증. 아래쪽은 뭐 쓰라고? 감 이렇게 쓰라고. 알겠어? 그러고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나는 어디가 무조건 여기 여기, 그치, X축을 뭐 지나든 접하든 하여튼 이렇게 생긴 쪽 무조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무조건 구분선이 되는 거야. 자, 증, 감, 증, 증, 감, 증, 그쵸? 그 증, 증감이니까 너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내려왔네. 내려오니까 뭐야? 배부르니까 내려온다? 극대네. 이렇게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극대네. 올라가네? 배고픈가 보다? 뭐야? 극소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 한번 눈여겨볼까요? 자, fx가 연속이야. 뭐라고 얘들아? 연속인데 플라임이 이렇게 끊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있을 수가 있어요. 끊어져 있다라는 거는 뭐야? 왜 끊어져 있냐? 가만히 봐봐. 여기도 함수값이 없고 여기도 함수값이 없어. 그래 안 그래? 함수값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 미분이 되지 않는다. 즉 미분 값이, 미분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지? why? 뾰족점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fx는 이렇게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플라임, 도함수는 이렇게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를 보고 fx가 불연속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이런 걸 뭐라고 보면 돼? 보면 돼, 뾰족점이라고. 왜 뾰족점이냐 잘 봐봐. 증가했다가 갑자기 감소해 버리는 거야. 생각해봐. 증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소를 하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지. 알아듣겠어? 그래서 이런 모양은 이렇게 뾰족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어? 자, 다 했어. 자, 문제. 여기는 좀 쉬워. 자, 빨리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4번 마지막. 5번까지 해야 되는데? 거의 10분 남았네? 자, 갑시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잘 봐. 이게 지금 도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얘는 무슨 점이야? 극? 빨리 대답해봐. 내려갔잖아. 왜 내려가? 배부르니까 내려간 거 아니야. 극대. 좀 하자. 알아야 돼. 얘는 무슨 점이야? 극소. 여기는 움찔. 접했으니까. 맞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굳이 그려보자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려보고 판단하는 실력만 갖추면 되는 거고, 시험에 임박해서는 그려보면 안 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거 보면서 얘를 바로 판단해 버려야 돼. 그냥 거기까지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오케이. 자, 근 짝짝 그어줬어. 이렇게. 알겠어? 대충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 얘 뭐야? 감소하고 있죠? 아니라고, 증가라고. 도함수는 X축 위에가 증가야. X축 아래가 감소고. 오늘 꼭 연습해야 돼, 진짜 이거. 알겠지? 네.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가는 함수가 감소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도함수도 내려가면 나도 모르게 감소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야. 도함수는 X축 위에는 무조건 증가야. 내려오든 올라가든. 알겠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자, 증가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얘 뭐합니까? 감소했네요, 이렇게. 그쵸? 다시 증가했어요, 이렇게 증가. 오케이? 움찔하고요? 다시 증가해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함수가 바로 우리가 찾는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에서는 극대가, 0에서는 뭐가? 극소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닫힌 구간 -1,1에서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너 증가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고. 마이너스 1이 어디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여기잖아, 그치? 1은 어디야? 1은 여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감소했다가 증가했네. 너 틀렸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알아들으셨죠? 오케이. 0에서는 극소다. 0에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네, 그쵸? 배고프니까 올라간 거니까 너는 맞다. 됐어요? 2에서 극소이다. 2에서 여기 뭐야? 움찔하고 있잖아. 너 틀렸다.
그러니까 이거 안 그리고도 얘가 지금도 자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야. 극점이 두 개다. 극점은 뭐가 극점이야? 그렇지. 뚫고 지나가는 것만이 극점이야. 움찔은 극점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네가 맞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2번. 자, 3차 함수 개수의 부호를 결정해버래. 자, 결정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봐봐. A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알아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올라가면 A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들아? 양수가 되겠다. D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D도 확인할 수 있어. D 뭐니까? Y절 편이니까 여기잖아. 그러면 D는 뭐가 된다? 음수다 확인할 수 있어. 문제는 누구야? BC가 문제야. 자, 근데 BC도 생각보다 쉬워요. 왜 쉽냐? F 플라임 X를 만들어 보면 3AX제곱 플러스 2BX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이거에 두 근이 뭐야, 두 근? 두 근이 바로 알파하고 베타지. 왜? 극대 극소, 극점을 갖는 곳이 이거의 근이니까. 맞니? 이해돼? 헷갈려? 됐어? 어. 그러면 알파 베타는 둘 다 뭐야? 알파도 양수, 베타도 양수. 양수, 둘 다 양수야. 그러면 당연히 얘는 2차니까 뭐 사용하는 거야? 그렇지. 근계수 딱 나오는 거야, 이제는 2차니까. 그럼 근계수 두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니? 3a분의 마이너스 2b잖아. 너는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된다고. 두 근 합한 거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너 마이너스 끼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럼 a, b 부호가 뭐가 되는 거야? 반대란 뜻이지. 그러니까 a가 양수니까 b는 뭐가 돼? 음수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마찬가지 a하고 c의 관계에서도 두 근의 합이니까 c값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얘는? 좋습니다. 3번. 자, 이게 이렇게 생겼대, 얘들아. 그래프 개형이 될 수 있는 거 골라보래. 이거 엄청나게 쉽네요. 왜 쉽냐?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그래, 너 선 긋자, 너 선 긋자 이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쓰면 돼? 깜깜증. 이렇게 되는 거지. 깜깜증. 그래, 안 그래? 깜소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소. 움찔. 또 감소. 증가. 알아들어? 그러니까는 여기가 0, 여기 어디가 뭐야?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자리고 여기가 뭐야? 3자리가 되니까 그대로 갖다 놓으면 뭐가 답이 돼야 되겠어? 1번이 답이 된다. 3번. 자, 그래, 5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4번까지만 하자. 자, 복습해야 돼. 복습 안 하면 진짜 도루묵이야. 알겠지? 어. 자,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4차 함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지금 4차 함수 F, X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들아, A, 기억번 봐봐. A, B, C가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또 얘기하고 해줄게. 뭔 얘기냐? 도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함수에 뭐만 할 수 있다고? 그래프에 개형만 할 수 있어. 알겠어? 뭐는 알 수 없어? 위치는 알 수 없어, 위치는. 알겠지? 그러니까 위치를 모르는데 뭐 말도 안 되게 도함 원함수가 근이 3개야, 2개야? 그런 헛소리야, 다 그런 것들은. 위치가 판단이 될 때, 즉 X축이 원함수의 어디를 지나가나를 내가 알 때 근이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의 근은 절대 파악을 못해. 알아듣지? 자, A, B, C가 똑같대. 똑같다는 거는 얘는 뭐냐면 F 플라임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얘기합니다. 삼중근이라고. 뭐라고요? 삼중근. 삼중근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겠지? 어, 움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긴 애는 선생님이 얘라고 얘기했었죠. 2차 함수 형태.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알아만 두면 돼. 알겠지?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근을 갔는데, 에이 몰라 임마, 어떻게 알아. 뭔가를 추가적으로 줘야 돼. 그냥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근을 갔는데, 아니 당연히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긴 거는 맞아. 그래 안 그래? x축이 만약에 여기 지나가면 근 두 개고, 여기 지나가면 근 하나고, 여기 지나가면 근 0개겠지. 그러니까는 나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딸랑 해놓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아, 개형은 이거인 건 알겠어, 4차 함수가. 근 몰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아듣겠지? 자, 두 번째 갑시다.
이거래. 이거는 무슨 얘기야? f 플라임 x가 x 마이너스 a 제곱 x 빼기 c 이렇게 되겠지. a, b 같으니까. 맞니? 그러면 얘는 뭐야? 움찔. 움찔. 뭐라고? 움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a하고 c하고의 이제 뭐 대소관계가 어딘지는 모르겠어. 알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a가 더 작으니까 움찔이 먼저, 움찔이 먼저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 그러면은 a가 먼저 극소 같고 움찔, 아니 뭐야, 아 a가 크다고, a가 크니까 c에서 먼저 이렇게 되고 움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 차이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런데 오 이렇게 오 a가 0보다 작대. 그럼 여기서는 a가 어디야? a가 지금 움찔이니까 여기가 a잖아. 그치? 여기가 0보다 작대. 여기가 0보다 작대. 이런 얘기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x축은 이 점보다 어디 있다는 얘기야? 위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얘가 음수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x축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여기 있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야 얘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냐? 근 두 개, 근 두 개.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어. 이런 추가적인 말이 없으면은 근 절대 판단 못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너는 오케이, 빙고 이렇게 되는 거야.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야. ABC 서로 다 다르대. 그치? 다르면은 아 니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니까 울락불락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지. 그리고 A가 제일 작으니까 니가 A, 니가 B, 니가 C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B가 뭐라 그랬어요? FB가 0보다 작대. 어, 니가 음수란 얘기야. 니가 음수. 음수. X축이.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